SF는 상상하는 문학이다. 하지만 더는 신기한 아이디어로만 승부를 거는 문학은 아니다. SF에서 가치 있는 상상이란 다른 것과 동떨어진 재미있는 발상이 아니라 삶과 세상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통합적 상상을 말한다. 그렇게 진화해 왔다고 나는 믿는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배명훈 작가의 칼럼 SF의 예언적 상상력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피디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SF 덕질을 다시 해야 되나 고민한 덕피디입니다. 아이고. 저번에 다시 하시나요? 팬데믹 때문에? 난리 났죠. 그때 그 얘기하지 못했던 SF 작품들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재밌었지. 이것도 재밌었지 막 하면서. 뭐 했죠? 뭐 예를 들어서 그때 얘기했던 공학기동 스타워즈 같은 것도 다시 보고 싶었지만 게임 얘기했던 거 또 좀 길게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또 제가 좋아하는 게임 중에 창세기전이라고 타임 시간 여행물 중에 시간 여행물 중에 되게 진짜 스토리 들으면은 막 대서사시가 펼쳐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SF적 상상력이 좀 있어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올라요. 네, SF 후유증을 앓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오프닝도 이 SF 관련된 걸로 가져오신 거예요. 네. 칼럼이네요. 이게 저희가 칼럼으로 오프닝을 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막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그리고 배명훈 작가님은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한 팬데믹에도 작품을 쓰셨었죠. 네, 차카타파. 차카타파. 아주 그 저희가 지금 이벤트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차카타파 재미 궁금해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건 정말 글로 봐야 되거든요. 정말. 해야 됩니다. 소리내서 읽어보고. 아, 차카타파 열망으로 이후에 제가 뭔가 뉴스를 할 때 더 치읓 발음이나 이런 발음에 되게 뭐라 그럴까? 행복을 느끼면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행복 느끼는지 다시 한번 봐야겠다. 뉴스들을 책임감 이런 거. 아, 책임감. 네. 그래서 오프닝을 좀 어떻게 읽으셨는지. 저는 이 말을 배명훈 작가가 해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냥 아이디어로만 승부하는 문학이 아니다. 삶과 뭐 세상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통합적 상상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아, 이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글을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번에 저희 했던 얘기가 떠올랐어요. 저희가 팬데믹의 여러 작품들 소개하면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너무 독특하고 독창적인 그런 설정들인데 결국은 이 모든 게 사람의 감정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다. 이것이 주제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그런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 SF가 아무리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다고 해도 결국 그걸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니까 결국 그러니까. SF도 그렇게 막 공허하고 멀리 동떨어진 세상은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팬데믹이라는 책 우리가 다뤘는데 그거 자체가 팬데믹을 주제로 SF 작가들한테 써봐라, 상상해봐라 한 거잖아요. 장문시험이었죠. 판을 딱 깔아주고. 근데 이 칼럼 첫 번째 문단을 보니까 이 지금 오프닝엔 안 나왔지만 뭐 SF 작가한테 상상 한번 해보세요라는 거는 되게 어려운 부탁이다. 그렇게 가볍게 말할 게 아니다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래. 되게 공감이 됐어요. SF 작가면은 막 지금 푹 찌르면은 막 줄줄줄 먹어 나올 것처럼. 연예인한테 개인기 해봐 이런. 그러니까요. 저희가 기획회의 같은 거 할 때도 자 막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자, 이런 사람이 이 오프닝을 이런 식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해봐. 해보라고요. 오프닝이라는 게 저희도 가끔씩 오프닝을 써서 이제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그냥 푹 찌르면 500원 넣으면 바로 띵동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네, SF 작가들한테도 그럼 안 된다. 네. 세상을 만드는 일인데 새로운 없는 세상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이 팬데믹 6개의 세계 이 책과 함께 보면 좋을 작품들 추천해드리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네. 오지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제가 저번 시간에 차카타파의 열망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눴었죠. 네,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한마디로 이제 침 튀기는 발음이 또, 없어진 또 거리 유지 필요하다. 언어 세상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 익숙했던 어떤 언어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것의 부재를 뭔가 간접 체험해본 경험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작품으로 영화를 한 편 들고 왔습니다. 네. 제목은 거짓말의 발명.
거짓말의 발명? 발명대. 발명? 발병? 발명. 병이 이런 줄 아니니까 맞아서 발음이 안 돼. 거짓말이 발명됐다. 인벤션 오브 라잉입니다. 오, 진짜 거짓말. 이 영화는 영화적인 재미, 그러니까 연출적인 재미, 플롯의 정교함으로 승부를 보는 영화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설정 자체가 제목이 뭐 말해주네요. 너무 독특하고 우리한테 많은 어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영화라서 마치 우리가 아까 SF 얘기한 것처럼 좀 새로운 어떤 세상을 경험해, 간접 경험해 볼수 있는 작품이라 가져왔어요. 그래서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말 그대로 거짓말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 가능한가? 진짜 그러니까. 끔찍할 겁니다. 너무 되게 신기해요. 거짓말을 할 수, 아예 모르는, 뭔지 모르는 거야.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할줄 몰라. 그래서 거짓이라는 걸 말하는 단어도 없어요. 진실과 거짓이란 단어조차 없는 거예요. 아, 그 단어가 아예 개념이 그럼 없지, 개념이 없으니까. 없으면. 그런 세상에서 주인공이 살고 있는데 이 주인공은 뭐랄까 한마디로 루저예요. 그러니까 못생기고 매력적이지 않고 직업은 시나리오 작가예요. 여러분, 이 거짓이 없는 세상에서 시나리오라는 게 불화를 가능할까요? 떨 수가 없다. SF도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SF 불가능하죠. 영화 자체가 픽션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현실에 없는 거니까. 아이고. 그래서 이 세계에서 영화는 뭐냐면 예를 들면 뭐 무슨 세기에 무슨 뭐 어떤 인물이 뭘 했다 이 사고, 역사적인 사건을 다큐멘터리네. 그냥 유명한 배우가 아니고 사실은 성우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영화야. 영화관에 가서 그걸 봐. 재현이구나. 아, 진짜 재미없다. 그 하나의 한 치의 거짓도 더해지지 않은 역사 그대로 그게 영화인 거야. 그래서 그 그럼 통촉하여 특정한 주시옵소서. 내가 만약 거의 그런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역사의 자료가 있는 것만 할수 있어. 그래서 이 주인공은 인기 없는 세기를 맡은 작가인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인기 없는 없어. 영화가 세기. 쪽박을 차. 아, 인기가 있는 세기가 있고 인기가 없는 재밌는 세기가 있구나. 역사 사건이 많은 세기를 맡아야 재밌는 그렇지. 영화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요소들이 되게 뭐랄까 풍자는 아니죠. 현실이 아니니까. 뭔가 되게 그런 요소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광고를 해도 광고에 한 치의 과장이나 거짓 광고를 할 수가 재밌는걸? 없잖아요. 예를 좋은데? 들면 버스에 이제 펩시 콜라 광고가 있는데 코카콜라가 없을 때 드세요. 뭐 이런 사람 나서 설명해. 이 펩시에는 설탕이 많이 들었고 많이 드시면 안 좋아요. 뭐 저는 별로 안 좋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과감 없이 해. 당연히 뭐 광고, 영화를 비롯해서 모든 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진실만 말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 앞에 구현해 놓은 그렇게 흥미로운 들으니까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되게 어떨까? 거짓인 세상 같아요. 거짓이 없으면 살 거짓 수 속에 살고 있구나, 없어요. 내가. 이게 그래. 우리가 생각보다 거짓말 많이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엄청 거짓이 많이 없는 삶은 하지. 되게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례적인 재밌네.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칭찬도 진심이 아니면 할 수가 그래. 없어. 칭찬을 하는데 진짜 못생겼으면 못생겼다. 잘생겼으면 잘생겼다. 이렇게 다 진실만 말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좀 사회생활이 그런 생활이 힘들다. 어떨까를 보는 어떤 흥미로운 설정들이 펼쳐집니다. 코미디겠네요, 되게 코미디. 재밌어요. 웃기기도 하고 좀 섬뜩하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주인공이 유일하게 거짓말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발명이 대박. 되는 건가요? 대박. 거짓말이? 최초의 거짓말을 이 세상에. 사람이 하면서 이제 모든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 거의 파산을 해서 직업도 잘리고 위기에 처했는데 은행에 갔는데 예를 들면 은행 잔고가 뭐한 3만 원이래 봐요. 근데 중간에 서버가 고장 나서 캐셔 은행 그 카운터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잔고가 얼마세요, 고객님?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예를 들면 3만 원이면 3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아이고, 거야. 스케일 좀 크게 하시지. 3만 원, 예를 300만 원이 아 그래요? 뭐니? 근데 웃긴 건 은행원이 아 죄송해요 저희 서버가 좀 에러가 났나 봐요. 그래서 300만 원 줘. 거짓말을 거짓말일 거라고 못하니까. 생각을 못하니까. 그치. 그 시절에는 공인인증서, 지문인증서 아, 필요 신뢰가 아주 엄청난 없어. 얘가 사회네요. 진실대로 말하는 거니까. 그렇네.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이 생기고 그 거짓말이라는 걸할수 있게 되면서 아이고, 이 사람의 삶이 맛은 보는구나. 바뀌는 거예요. 그래. 혼자 행복하겠네. 돈도 많이 벌고, 그다음 시나리오 작가잖아. 얼마나 흥미로운 얘기들을 다 지어내면 되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듣도 못한 역사의 얘기, 놀라운 사건들을 막 지어내니까 성공하고 직업적으로. 그다음 이 사람이 호감을 가졌던 여자도 처음에는 매력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흥미로운 얘기들을 하니까 이렇게 호감을 보면서 친구가 돼요. 친해지는데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 주인공의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세요. 이거 진짜 웃긴 게 요양원에도 뭐라 써 있냐면 이렇게 병들고 갈곳 없는 노인들의 집뭐 이런 식으로 써놔요. 따뜻한 포장 따위 없다. 아이고 팩트만 없어? 써놔. 근데 거기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게 돼요. 이 아들이 주인공이. 근데 어머니가 죽음의 이후에 대해 알려진 게 없으니까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포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로 사후에 대해서 되게 좋게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생 영원히 살수 있다. 일종의 종교적인 믿음을 막 심어줘요.
근데 진실이라고 믿으니까 어머니가 행복하게 행복해지시네.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걸 옆에서 들은 의사나 간호사들이 너무 충격받은 거야. 그런 사후 세계가 세계에 있어? 대한 이런 거를 처음 얘기한 사람이 나타난 종교가 거. 생기겠네? 그래서 제보를 해요. 그래서 언론사에서 막 몰려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대충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사후 세계 좋은 얘기, 안심,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라니까 안심시키려고 좋은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종교적인 어떤 이제 메타포가 이제 일이 커진다. 생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일종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고, 이 사람은 교주야? 나름대로 좋은 얘기를, 자기 평범한 사람인데 갑자기 종교 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 좋게 얘기를 해요. 나쁜 짓을 하면 그 좋은 곳에 갈수 없고, 야, 이 서로 사람 사랑하고 뭐 이런 약간 얘기를 해. SF 작가 같은데? 세계를 만들고 아니, 있어? 이 세계를 사람이 창조하고 시나리오 있어? 작가인데 갑자기 허구를 유일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SF 작가랑 비슷한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문제들이 생겨나겠죠. 이런 사후 세계의 믿음에 대한 거를 잘못 오해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좋아하던 여자랑도 어떻게 일이 되고 이런 이제 일들이 펼쳐지면서 일련의 사건들. 끝나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어떤 플롯이 막 너무 막 재밌고 연출이 아름답고 요거보다는 이 영화의 매력은 어떤 되게 흥미로운 종류의 사고 실험을 그치. 우리한테 경험하게 없어. 해주는 거. 정말 상상해보는, 거짓말이 그렇지. 없다면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이게 재밌었고,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제를 통해서 오히려 이거의 존재나 가치를 많이 느낄 수 깨닫게 되잖아요. 있지. 원래 사람도 있을 때 잘해야지, 그래. 없을 때 맞아, 맞아. 비로소 이 사람의 가치? 그런 것처럼 그래. 거짓이 없어졌을 때 진짜 이 거짓말의 의미는 뭔가를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러게요. 영화였어요. 거짓말이 안 좋은 건가? 이걸 듣다 그쵸? 이 보니까, 질문 들지 않아요? 네. 재밌어요. 있는 세상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거짓말 그런 못 얘기를 하면 모두 불행해질 거짓말에 거야. 숨기는가 이렇게 엮이는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또 거짓이라는 게 있는 이유가 맞아. 있겠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이게 영화를 보면서. 그 한국에서 개봉한 작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정직한 후보라고 라미란 배우가 맞아요. 그러네. 유력 비슷하네. 정치인인데 와, 너무 어느 날 재밌게 갑자기 봤어요, 진짜. 거짓말을 못 하게 깔깔 됐어. 웃으면서 난그 봤어요. 정치인을 찍는다. 과연 진짜 웃겨요. 정치인들이 진실만 말하기 시작하면 행복하냐? 진짜. 그렇지 않죠. 근데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게 되게 덕목으로 여겨지잖아요, 우리한테는. 막 거짓말만큼은 난안할 거야라고 맞아. 하는 게 되게 좋은 뭔가 그렇지. 결심 같은데, 막상 거짓말이 없는 세계를 보니까 그게 또 덕목인가 그게 싶기도 매력적이지 하고. 않아. 그렇다고 해서 거짓이 뭐 좋다 이거보다도 거짓말의 정의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맞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말하는 게 진실인가? 그치. 그러니까 눈에 보면 너 못생겼어라고 말하는 게꼭 선인가? 그러게요. 아니라는 그쵸. 거죠. 예를 들어,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캐릭터들은 굉장히 비호감으로 많이 오히려 나오잖아요. 무례하다고 그치. 여겨지죠. 적당히 이제, 적당히 양념도 칠줄 알고 이렇게 하는 게 호감형인 거지. 그게 꼭 거짓이 아닐 수도 그런 것도 있겠다라는 그런 재밌다. 거죠. 거짓말도 저희가 한번 따로 했어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긴 거짓에 하는데, 대한 얘기 거? 나온 김에. 만약에 이렇게 거짓말이 없는 세계에서 뭔가를 숨겨야 된다면 어떻게 할것 같아? 뭔가를 말을 안 숨겨야 할것 같아, 된다면? 그냥. 그렇지. 말을 안 그러면은, 해버리면 되는 거지. 일본 영화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것도 연극인데, 약 30개의 거짓말이라고. 연극적이니까 되게 공간 안전되고, 뭐, 어쨌든 집단으로 뭔가를 털어서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코미디예요, 이것도. 근데 거기 나온 대사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게, 하나의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 하나를 숨기기 위해 또 거짓말을 30개를 해야 한다는 거야. 거짓말이 원래 거짓말을 꼬리를 낳는. 물고 그렇지. 거짓말을 해야 오늘 되잖아요. 왜 늦었어라고 하면, 아니, 오다가 택시를 뭐못 잡았, 이랬어. 택시를 몇 시부터 기다렸는데, 아니, 그 택시. 8시. 사실 나는 갑자기 30분 머리 늦잠 잔 아파. 것뿐이야. 그치. 근데 머리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사기꾼의 이제 대사는 뭐냐면, 가장 큰 거짓말은 중요한 거 빼고 다 말하는 거래. 중요한 안 말하는 진실 것도 하나만 맞아. 빼고 말하면 그게 다 거짓말이 소극적인 되는 거야. 거짓말. 그렇죠. 중요한 얘기를 안 해. 보면 우리가 이제 언론사에 있으니까 이게 약간 팩트체크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요즘? 근데 사실 신문 기사에서 문장 문장으로 나가는 거는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진실일 수 있어. 사실이 아닌 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어떤 배열하는 거죠. 그치, 구성하느냐. 그래서 거짓말이 뭐냐는 아까 오지가 말한 대로 이 영화가 주는 건 어쩌면은 거짓말이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거짓말이 뭐냐 뭐냐? 대체. 어디는 나쁜 거짓말이고 어떤 건 좋은 거짓말이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재밌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기본적으로. 좀 생각거리가 많이 들었고, 우리가 그 차카타파의 열망을 읽을 때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 침을 튀기며 대화하기, 그다음에 피읖 튀기시란 자음들, 이런 것들이 없는 어떤 낯선 상황을 갑자기 던져준 다음에 이것을 되찾는 과정이 소설에 나오잖아요. 조금씩.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의 의미를 좀 깨달아보는 경험을 했던 것처럼, 거짓말이 없다면 이라는 낯선 상황에 우리가 딱 들어간 다음에 거짓말이
발명된 후,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우리 삶에 도입됐을 때, 그때 죽음이 도입됐던 것처럼 거짓말이 도입됐을 때 이런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구나를 차근차근 뭔가 볼 수 있는 영화였어. 그러게. 그래서 되게 새로 나 익숙한 걸 뭔가 딱 없어졌을 때 그런 실험들을 좀 경험하는 거. 재미 사카타파랑 좀 그런 점이 맞다 있어서 같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았어요. 재밌겠네요. 익숙하게 생각했던 것의 부재를 느낄 때는 수 있는. 그걸 가장 경험하고 싶으면은 핸드폰 뺏은 다음에 아, 우리 수면 안에 집어넣으면 돼. 맞아.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해라. 아, 뭐라든가. 요즘에 진짜. 저도 낯선 데에는 핸드폰 없이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거짓말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의 소설이나 이야기 자체가 다 지금 시나리오 작가잖아요.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체플리스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빨간 머리 앤도 막 되게 어려운 시절의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서 빠져들어서 되게 맞아. 어려움을 극복했잖아요. 그 1001개의 거짓말이라는 라픽샤미의 책이 있는데 거기도 주인공이 되게 이야기꾼이거든요. 막 이야기 없는 그래. 일을 막 지어내요. 이야기는 거짓말이구나. 그러면서 막 되게 행복을 느끼고 픽션이잖아.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위로를 주고 하는데 그런 거 자체가 다 없는 세계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거짓말 없는 세계가 되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짓이라는 게 곧 상상력일 수도 있겠다. 그래. 아, 그러니까 없는 것들을 새롭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상상이잖아요. 그런 허구라고 하죠. 거를 말로 못했을 때 이 영화에서는 비유 같은 것도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아, 넌 진짜 뭐 이게 예를 들면 야 누구라도 너한테 그렇게 할 거야. 이건 그냥 표현이잖아요. 누구라도 너한테 친절하게 할 거야. 그러면 정말 그러는 거예요. 진짜 모두가 약간 이런 식으로 비유인데 너는 아~ 세상에서 내가 제일 뭐 좋아하는 그대로? 사람이야. 그래서 진짜 1등인 거야. 아~ 그런 의미로만 쓸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비유 그다음 문학적인 어떤 표현들이 불가능한 거야. 야 그거 시나리오 쓰기도 힘들었겠다. 왜냐하면 되게 상투적인 표현들 그쵸, 있잖아. 그쵸. 맞아 맞아. 그런 것들을 영어에서 못 썼겠네 처음에는. 그 리액션을 계속 하는 거야 배우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런 디테일들이. 재밌게 볼 수 있네요. 궁금하네요. 책플릭스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커피 쿠폰과 책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팟빵, 오디오 클립 게시판 또는 flix.pod@gmail.com으로 방송 후기나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서 책플릭스 계정 팔로우하시면 방송 업데이트 소식과 다양한 이벤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견 바랍니다. 오지도 앞에서 이제 죽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 SF 팬데믹을 읽으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됐거든요. 되게 필연적인 건가 봐요. 다 막 목숨의 위기를 걱정하다. 아무래도 막 전염병 얘기가 나오고 계속 디스토피아적인 정말. 조건을 막 많이 말하다 보니까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뭐 지구가 멸망하면은 우리는 결국 죽게 되는 다 거잖아요. 다 죽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우린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혹시 오지랑 덕피디는 죽음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보셨다거나 죽음에 대해 시체를 봤다거나 아, 예전에 오늘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조문갑니다. 장례식 아주 시커멓게 입고 왔어요. 시커멓게 입고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포차에 널려 있죠. 덕피디도 좌우명이 약간 죽음 좌우명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좌우명 네. 옛날 말인가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내일 죽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으로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후회하지 않게 살자보다는 조금 다른 느낌. 막 살자가 아니라 잘 살자인 거죠. 오늘을 살아도. 그렇죠. 그런 것들이 되게 우리 주변에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생각보다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라거나 성찰. 가까이 있는데 애써 피하려고 할 뿐. 맞아. 저는 이 죽음 하면은 실제적인 사건이 떠오르는데 저 우선 할머니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저희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시기도 해가지고 엄마나 다름이 없는데 그러니까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시다가 넘어지시면서 뇌출혈이 왔고 수술을 하시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근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걸 가까이 한 경험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저는 중환자실에 계셨을 때 느낌이 오긴 했죠. 뭐 수술하고 이게 경과가 좋지 않구나 했지만 그 주에 제가 토익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을 가라라고 해서 이제 저는 학원을 가서 이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학원에 있는데 뻔히 나 학원에 있는 걸 아는데 전화를 했다는 거는 느낌이 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이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냥 안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았는데
아빠한테 한번더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진짜구나. 확실하구나. 그래서 이제 역시나 전화를 받았더니 그 얘기였고, 그 강남 사거리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갔던 그 길이 아직도 생각이 잊혀지지 나구나. 않는 제 인생의 첫 죽음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거고, 그냥 뭔가 그런 공기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쵸. 근데 죽음이라는 게 되게 피할 그런 것수 없지. 같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되게 모른 척하고 얘기하기 싶고, 예, 싫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차피 언젠가 우리가 꼭 겪게 되는 거라면은 피할 게 아니라 좀 마주보고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이 딱그 그렇네요. 내용이에요. 네.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품위 있게, 존엄하게 죽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해주는 책입니다.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네. 팬데믹을 읽고 네. 팬데믹을 읽고 생각해낸 책. 생각하는 책.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이 책의 저자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쵸. 그 알에서 많이 뵀던 분. 그쵸. 자문을 많이 하시는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인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죽어야 만날 수 있는 남자. 아이고. 만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죽어도 안 만나고 싶어요. 이분을 만난다는 그니까 거는 맞아. 어떤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지. 죽음의 상황이라는 거기 때문에. 와, 이분이 가장 바쁠 때가 봄이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강에서 떠오르는 그 얼음이 시체들을 녹고 나서. 가장 본인이 많이 만나게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나라에 법의학자가 생각보다 많이 없다고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버스 대절을 해서 막 놀러 가지 않으신대요. 개인 차로 혹시 무슨 야, 일 거기 무슨 일 생기면 있으면은. 큰일 나는 집단이구나. 그러니까요.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대기업 총수들이 비행기 한 비행기 안 타듯이. 대박이다. 약간. 이분이 20년간 총 1,500여 건을 부검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유퀴즈에 나와서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 그니까. 네, 많이 그래, 봤거든요. 섭외하려고 그랬어. 프로그램에서도. 섭외해주세요. 듣고 계시죠? 처음 이 책을 시작할 때는 법의학에 대한 되게 직업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막 또 재밌을 흥미롭긴 하죠. 것 같은데요? 네, 그알 보는 것 같아요. 그 사건에 대한 뒷이야기, 뭐 부검에 대한 이야기, 사고 살때 그렇죠.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엔 다양한 죽음, 뭐 자살에 대한 병으로 죽는 사람들 이런 얘기 나오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3부에서 죽음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시거든요. 왜 법의학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지. 근데 교수님이 결국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다라고 그쵸.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죽는다는 거를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거나 되게 먼 미래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교수님이 보통 이제 환자들을 만나거나 환자 가족분들을 만나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환자들이 하는 말이 항상 비밀로 해주세요라든지, 우리 어머니한테 알리지 말아주세요. 아직은 네, 약간 이렇게 죽음을, 예, 충격받으실까봐. 그렇게 서로를 배려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피하긴 하지만 사실 두려운 거죠. 그쵸. 그리고 죽음을 서로 알고 있는 상태더라도 가족끼리 이 죽음을 주제로 얘기하길 쉽지 꺼린대요. 않죠. 뭐, 예를 들어, 할머니한테 병원에 계신데, 할머니는 장례식에 뭐 하고 싶어? 영정사진 뭘로 해드릴까요? 죽으면 어떨 것 같아? 뭐. 난 내가 고르고 싶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막상 다가오면 현실에서는 그래. 그게 되게 쉽지 안절부절한다니까. 않는다는 거예요. 교수는 그렇게 아니라 남은 시간 동안 자신만의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계속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내 인생 스토리의 종결은 스스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내가 이제 관여할 수 없는 어떤 분야일 것이 아니라 죽음이 내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거예요. 좋은 마무리. 응.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전 처음에 아니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아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준비라는 거를 할 수가 있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죽음이 언제 오든 상관이 없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삶의 마지막 스토리를 내 자신이 쓸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야, 덕필이 말대로 내일 내일 죽을 수도 죽을지도 몰라. 있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더욱 준비를 미리미리 시작해야 그랬을 되는 것때내 같아. 삶의 스토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로 내 하루를 돌아보게 된다니까. 하루를 맞아요. 돌아보고 앞에 일주일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그래서 되게 뭔가 힘든 일이 있어도 뭐 갑자기 끼어든 얘기지만 삶에 뭔가 다른 작은 공간이 하나 있어야 돼. 내가 적어도 이렇게 살아서 의미 있었다라고 하는
다른 공간이 일이 아닌 무언가. 무언가가 뭔가요? 있어야 돼요. 있으신가요? 그게 뭐 가족이 됐든 연인이 됐든 그런 건 관계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예술 가면 작업물이 그렇지 수도 그렇지 있고. 그런 결과물일 거죠. 수도 있고 우리 책플릭스가 이런 그런 존재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왜 갑자기 자 갑자기. 다시 네, 책에서 이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 개개인은 다 다른데 지금 우리의 죽음은 생각보다 되게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보편적이죠. 네, 자신의 마지막을 병원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을 따라서 치료를 받고 고통 속에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일본에서는 되게 죽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쵸. 있대요. 우리나라보다는. 그래서 신조어 슈카즈라고 해가지고 임종 노트를 작성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거기에 원하는 장례 방식을 최대한 그래, 자세히 쓴대요. 써야겠어 나도. 근데 그게 좋아. 후손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그렇지. 뭘 원하셨을까를 그렇지, 계속 그렇지. 짐작하는 것보다 맞아 그렇지. 맞아. 정확하게 알려. 누구는 절대 못하게 해라. 걔는 안 돼. 걔는 안 돼. 근데 저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 그건 좀 물어볼 거라는 생각이 그렇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 시선으로부터 얘기할 때 이 비슷한 얘기 한번 했었죠. 맞아요. 맞아요. 네, 재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아이고. 이제 유형과 무형에 대한 재산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특히 유형에 대한 분배 싸움이 많이 참 나죠. 참 난리 나죠. 네. 특히 재산, 물질. 법적으로. 그런 거를 확실하게 내가 매듭 짓고 가야지 그게 정말 남은 사람을 위한 방법일 그렇죠. 수도 있고 무형의 것은 뭔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 추억, 나를 이렇게 기억해달라든지, 난 이렇게 살다 간다라든지. 그러게. 여유 있을 때 한 명씩 해놔야겠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 하나 적고 싶어요. 우리 지금 20, 30대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중요해. 왜냐면 죽은 준비 오늘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늘 시작해야 내일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여기에 좀 모범 예시가 나와요. 소설가 이문구 선생인데 위암 말기 통보를 딱 받으시자마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내가 빚지고 안 갚은 게 있나? 이런 거 정리가 그래. 딱 비슷해야 돼. 맞아. 우선은 그거부터 딱 생각을 하셨는데 인세를 미리 받은 게 있으셨나 봐요. 책을 빨리 써야겠네. 네, 그래서 계약했던 아이고, 동시집 책 써야 돼. 네, 원고를 진짜 빨리 마무리를 서둘러서 빚지니까 안 그러고 못 쓰시고 가시면 아이고, 갚을 그거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큰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혼수 상태가 되거든 이틀을 넘기지 마라. 엄마 동생 손잡고 산소호흡기를 떼라. 절대 연장하지 마라. 연명의료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화장 후에는 보령 관촌에 뿌려라. 문학상 같은 거 절대 만들지 마라. 관촌수필 쓰셔서 아마 쓰셨습니다. 관촌에 아마 뿌려달라고 하셨나 봐요. 같아요. 그리고 문학상은 만들지 말고 보통 만들잖아요. 소설가분들은 그런 게 또 있구나. 네. 그럴 수 있겠다. 제사 대신 가족들이 식사나 해라. 나는 이 세상 여한 없이 살다 간다. 이 마지막 말은 남기고 싶었던 말 같아요. 후회 없이 살다 간다. 마음이 지금 되게 약간 그래. 몽글해. 이게 무슨 엄청 슬픈 게 아니라 이런 마무리가 있을 수 있구나. 저는 이걸 딱 보고 할머니 이제 장례 때가 생각이 났는데 장례를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할머니 유품 방에 정리하는데 장롱에서 수의가 나왔어요. 그리고 현금 30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근데 그거를 우린 아무도 모르고 그거를 이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이걸 제가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게 내 죽음을 내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누구에게 알릴 필요도 그래.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책상에 두 번째 서랍을 열어봐라라는 공명이야. 제가 공명이야. 그런 대화가 필요한데 SS에 남겨놔야겠다. 막상 이거를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무서운 게 갑자기 부모님이 출근하시다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책상 두 번째 서랍을 열어봐라라고 하면은 의원 같잖아요. 엄마 그러니까, 왜? 그래서 말을 못한다니까. 맞아. 그래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약간 하는 분위기도 중요한 것 같아. 편하게 할 수 있는. 근데 그거를 진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자체도 지금 불안하거든요. 해야 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돼. 저희 그러니까요. 엄마는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엄마 죽으면 연락할 사람을 다 적어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걔는 안 돼. 반대인 거죠. 얘는 와야 돼. 얘는 그렇지. 알아야 돼. 이런 것들을 맞아. 자식들께서는 엄마의 인간관계를 모르잖아요. 맞아. 그런 맞아. 거를 미리 나중에 정리해놓을 테니까 그러게. 장례식에 틀 노래 이런 거 정리해놓을 테니까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리스트업을 해놔야겠다. 나도 써놔야겠다. 써놔야겠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상 깊었던 다른 한 분은 그레이스 리라라는 분인데 한국 미용계의 대모셨대요. 리라? 네. 이름부터가. 그래서 50대부터 이분은 특별한 장례식을 준비했는데 우선 국화를 빼고
장미를 넣어달라고 해서 좋아하는 꽃으로 그리고 와인을 먹고 엣지가 있네 네, 탱고를 틀고 곡까지 다 지정해서 그러니까 오지님의 어머니처럼 스페인에 온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려놓으셨던 되게 장례식이 파티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음식도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아, 그게 육개장 좋은데. 저희 엄마랑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육개장을 선택하냐, 된장국을 그렇지. 선택하냐, 이게 진짜 그쵸. 문제고 떡을 뭐 바람떡을 하냐, 절편을 하냐, 꿀떡을 하냐. 패키지처럼 돼 있잖아요. 요새는 요즘 믹스에 나오지 않나? 요새는 조금. 근데 그거를 이제 남은 사람들끼리 정하는 게 결국에 이제 오는 사람한테 그쵸. 이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추모할 수 있는 음식이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커피나 이런 거. 뭐 제가 좀 코다리 정식을 좋아해요. 코다리 먹어야지. 책디는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기억해 주세요. 마치 시선과 추억으로 그렇지. 그 이름 잊어먹었네. 아무튼. 내가 그 장례식 커피. 리스트에 두 분은 꼭 넣을게요. 아, 좀 넣어주세요. 제가 마스크 쓰고라도 갈게요. 검은 옷 입고. 아 옷도 까만 옷 색깔도 지정해 좀 맞춰서 드레스 코드 좋아하던 색으로 생전에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교수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데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가지의 삶이 있고 100가지의 죽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100가지의 삶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되게 나만의 삶을 살고 싶고 이건 있는데 100가지의 죽음까지는 아직 우리 사회가 못 따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나만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아플 때 되면은 병원에 가서 죽겠지. 그냥 이게 아니라 정말 나만의 죽음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그렇네요. 책을 보면서. 그리고 우선은 그러려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막연히 덮어놓고 두려워하는 거. 이것 때문에 대화를 사실 못하는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 교수는 품이 있는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거야 뭐. 그래서 그때 제가 토익 학원에서 전화를 안 받았던 것도 계속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무서워서 두려워서 용기가 안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순간이 오는 것을. 근데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고 부모님이 아프실 때는 제가 차마 뭐 얘기를 건네 용기가 안 나요. 좋을 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프시기 전에 엄마는 어떤 장례를 치르고 싶냐라든지 이런 얘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마를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냐 이 정도의 질문을 하면서 좀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안에 좀 죽음에 대한 대화가 좀 자연스러워질 때 백인백색 죽음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특별히 생각했던 그때 작품이 있었던가요? 팬데믹 관련해서? 저는 그때 그 상자. 생각하면서 떠올렸던 작품. 그 연관성도 사실 작품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책디가 보시면... 죽음 얘기를 했는지 물론 이제 돌아가신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벤트 오늘 업로드되는 금요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더 PD 준비해 오신 거 네. 소개해 드릴까요? 네, 제가 준비해 온 작품은 영화입니다. 영화인데 영화. 2010년에 만들어졌고 한국에는 2011년에 개봉한 Never Let Me Go. Never Let Me Go. 되게 Never Let Me Go. 이게 약간 뭐 영어로는 그냥 사람들 어떻게 느낄지 모르는데 한국어로 딱 들었을 때 매력적인 제목은 아닌 것 같아요. 음의 어떤 그런 게. 그래서 나를 보내지 마잖아요. 번역을 하면은 이게 소설 원작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렇구나. 이 원작 소설 아마 2017년에 읽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냐? 이 원작 소설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거든요. 아, 노벨 우선 탔으면 한번 저도 읽어봐요. 그때 난리 났겠죠. 네. 알았던 것 같아요. 뭐, 난리 나잖아요. 그 출판사들 쫙 프로모션 시작하고 뭐 다시 출간하고 네, 아무튼 그래서 아마 읽으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최후의 라이온이 김채엽 작가님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작품을 보면서 이 영화가 떠올랐어요. 그 이유는 소개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스토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주인공은 캐시라는 그 여성인데 캐시 여성 영화가 딱 시작을 하면은 캐시가 수술대에 누워 있는 다른 캐릭터 톰이라는 남성이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뭔가 수술이로 또 우리 오늘 어쩌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 왜 SF일까 정말 하니까 지금 왜 이러는 거야 엔딩을 그냥 네 근데 이 장면 시점이 언제냐면 1994년이에요. SF적 설정이 있는 작품인데 옛날로 하네요. 거슬러 올라가요. 신기하죠. 특이하네. 20대 중반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딱 장면을 보여주고 다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8년에 영화가 시작을 해요. 그 스토리가. 주인공인 캐시의 방송에 나왔던 캐시가 11살이에요. 4학년입니다. 헤일시험이라는 기숙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기숙학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기숙학교 하면 그 떠오르는 딱 이미지죠, 되게. 그래, 벽돌. 그렇지, 막 크다란 건물에 애들 막 유니폼 딱 입고 쫙 이렇게 침상 같은 거 입고 그런.
딱 그런 이미지예요. 엄격한 규율과 정해진 식사, 뭐 제한된 활동 범위, 어디 나가면 안 돼. 밤에 불 켜면 안 되고. 그렇죠. 아, 답답하잖아요. 친구들과 하루 종일 있으면. 근데 기숙사 혹시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어, 네, 네 있죠. 살아봤죠. 집단 몇 명이랑 같이? 4명. 그래서 6인 1 아파트. 6인 1실. 방은 혼자 쓰고. 그 나이가 언제였어요? 대학생 때. 대학생 때 저는 고등학교 때 기숙사 살았어요. 아~ 저는 심지어 일반고였는데 고등학생 때는 더 심하지 않아요? 네. 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쵸, 막 장난 아니죠? 일반고인데 기숙사가 있는 특이한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살았는데 4인 1실이었어요. 네. 4인 1실이었는데 처음에 절대 기숙사 들어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전까지는 자유롭게 다녀는 아니 왜 내가 기숙사에 들어가야 그러니까. 돼? 심지어 학교에 야구부가 있어가지고 운동장이 되게 넓었거든요. 아. 근데 정문에서 우리 집까지 거리랑 정문에서 기숙사까지 거리가 비슷해. 웬일이야. 아 그럼 100% 다 기숙생활을 해야 하는 아니요. 그건 아니었어요. 아, 신청을 하면 들어가는데 이제 부모님은 가라는 거야. 공부 좀 해라. 들어가서 공부 좀 해라는 거고 저는 아니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 이거는 했는데 어쨌든 가라고 하니까 어쩌겠습니까 가야죠. 네. 갔는데 천국이었습니다. 아... 네. 규율이라는 거는 아... 사실 규율은 학교랑 똑같아요. 학교 다닐 거면 어차피 자유로운 인생을 못 사는 거고 고등학생들은 밤에 야자하면 뭐 더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야자가 예를 들어 학교에서 10시까지 하면은 기숙사에서 12시까지 더 시키고 약간 네. 이 정도인데 그 다음부터는 아 근데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아. 밤마다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그러니까. 같이 몰래 나가서 치킨 시켜 먹고 그렇죠. 맞아. 치킨 몰래... 그냥 시키면 안 돼요. 어, 그래서 줄로 받는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어, 줄로 내려서 어 똑같아. 나 어디서 연예인 이런 썰에서 봤어. 담장 뒤로 가가지고 어, 예. 그 치킨집 사장님이랑 다 알아요. 어, 웬일이야. 다 알고 만화책 빌려오고 막 12시에 아. 그 사감쌤한테 야식 먹고 공부 좀 더 하겠습니다. 아. 하고 야식 먹으러 사장님. 나가는 척 하면서 PC방 가가지고 게임하고 어, PC방 그런 게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냥 PC방 얘기하다.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훨씬 재밌죠. 어. 헬샘이라는 이 학교는 초등학교 때부터 쭉 있는 거예요. 18살까지 다니는 설정인데 어, 아이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관계들이 펼쳐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10대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연애야. 짝사랑. 아, 짝사랑과 뭐 그렇죠. 이루어지는 사랑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성교육 특집할 때 했던 플립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통통 튀는 영화였고 얘는 묵직해요. 그렇습니다. 캐시가 관심을 가지게 된 애가 아까 그 처음에 보였던 토미라는 남자예요. 나중에 커서는 이제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던 이 토미가 어떤 퓨리? 캐릭터냐면 얘는 약간 놀리거나 괴롭히면 반응을 격하게 하는 그런 반응 때문에 놀림을 계속 당하는 그런 애도 있는데 놀림 그런 캐릭터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데 캐시는 이 아이를 볼수록 뭔가 관심이 가고 매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죠? 뭔가 이렇게 그럼 엣지가 있어. 어... 엣지가 있는 거지. 근데 여기가 기숙학교잖아요. 네. 어... 자 캐시가 혼자서 자...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해도 티가 다 나겠죠. 어... 옆에서 베프가 봅니다. 베프가 세 번째 캐릭터예요. 루스라는. 캐시, 루스, 베프 그 둘이서 친구고 토미가 남자예요. 다른 애들이 여자애들이고. 알게 됩니다. 어, 얘가 토미한테 관심이 있구나. 알겠죠. 알겠죠. 딱 보면 알아. 캐시, 토미, 루스가 어떤 전개가 펼쳐질까요? 삼각. 그렇습니다. 아, 진짜? 루스가 토미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 이놈의 삼각관계는 어딜 가나 빠지질 않아요. 왜 공통이야. 그렇습니다. 캐시가 낙동강 오리알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캐시는 약간 잔잔한 성격이고 루스는 되게 세고 적극적인 성격이에요. 저돌적이죠. 토미는 약간 그 소극적인 캐릭터. 네, 그런 걸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지지고 볶고 합니다. 네. 하는데 크나요, 이제? 자, 이렇게 쭉 보여줘요. 대충 뭐 그런 과정들. 근데 이거를 쭉 한 2, 30분을 보면서 전혀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숙학교라고 했을 때 선생님도 있고 선생님. 아이들도 있어요. 누가 등장하지 않냐면 가족이 아무도 안 나와. 아, 진짜 학교에서만 학교에서만 이런 일. 근데 기숙학교라고 해도 저도 이제 기숙사 살았지 않습니까? 네. 가족들과 편지를 주고받는다거나 뭐지? 주말에 면회가 있다거나 가족이 없는 애들인가? 전화를 해도 되고 복제인간인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 또 맞춘 건가요? 소름. 자, 제가 복제인간? 김초엽 작가님의 작품에서 이걸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복제인간들이 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 지금 인간 학교였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건 1978년이잖아요. 배경이. 소름이네. 이 소설이 되게 파격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이 영화의 세계관이 뭐냐. 1952년에 처음에 보여줘요. 그냥 이거 스포일러도 아닌 게 보여줘요. 그냥 바로 의학 과학 기술에 큰 변화가 생겨서 의사들이 고칠 수 없던 병을 고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설명을 안 하는데 이게 복제인간 기술인 거예요. 복제인간으로 다 고친 그렇습니다. 거였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클론 다른 작품 하면 무조건 이 책부터 생각나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는 이번에 새로 봤는데 그 책은 나왔을 때 봤었거든요. 한국에 번역이 됐을 때. 그래서 이 캐시, 루스, 토미 다 복제인간이에요. 복제인간이고 이 복제인간들이 의학과학 기술에 의해서 그 탄생했고
이것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복제 인간들은 장기를 기증하는 그러니까 목적으로 길러지는 그 거예요. 이식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도너라고 불러요. 도너, 기증자. 부르고 그냥 인간과 도너가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슬프다. 근데 슬프죠. 막 거기서 철저하게 막 삼각관계하고. 도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인데 사람처럼 그렇습니다. 똑같은 감정과 그렇습니다. 상호작용을 하는 딱 보여주는 딱 그런 거예요. 라이온이 같네요. 예, 라이온이 같죠. 많이들 보셨을 영화 중에 아일랜드라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네, 아일랜드는 안 보신 분 30초 정도 뒤로 넘기세요. 그냥 막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는 주인공들이 복제 인간이라는 게 숨겨져 있어요. 처음에는 그 미래 배경이고 복제 인간들이 그 사실을 알고 탈출을 하는 SF 활극이에요.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자기 원본을 막 찾아가고. 근데 이 헤이셈은 원본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원본에 기증을 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공공재야. 장기 기증. 네. 마치 돼지고기를 위해 돼지를 기르듯이 그냥 그렇게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내 장기가 심장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폐, 심장, 간, 뭐 눈, 뭐 이런 기증할 수 있는 모든 장기를 누구한테 줄지도 모르지만 맞는 사람한테 기증. 그렇습니다. 실험실에서 기르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그냥. 그렇습니다.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중간에 잠깐 트럭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뭔가 보급품을 이렇게 하기 위해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 그치. 뭐라고 써 있냐면 내셔널 프로그램이라고 써 있어요. 아,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이 클론들을. 또 웃긴 건 뭐냐면 이 설정 자체를 애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 본인이 도너인 걸? 제가 도너인 걸 알아요. 언젠가는 희생될 운명이라서. 아, 그래서 쓸 때 있었구나. 네, 마지막 그치. 그 장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다 그냥 이거는 작품을 검색하면 클론이라는 말부터 나오기 때문에 스포일러는 네.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얘들이 주고받는 감정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감정 계속 나오고 전개는 어떻게 되느냐. 18살이 되면 졸업을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성인이 됐으니까 장기 기증할 수 있잖아요. 졸업하면. 아, 그 선택인가요? 아니면 선택하는 것처럼 딱 이렇게 도살되는 통보를 건가요? 받는 거야. 아. 바로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통보를 받아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뭐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자유롭다라는 애매한 왜냐면 도망가면 안 되니까. 일단 얘들이 주거하는 공간 같은 게 있고 거기서 살다가 자 이제 당신 뭐 기증해야 돼요. 통보가 오면 수술 받으러 가고. 맞아요. 영장 나오면 가는 거고. 그리고 사실 장기가 예를 들어서 뭘 하나 기증한다고 해도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이제 그 간병도 좀 받고 생활을 지금 생활을 하다가 또 기증할 일 생기면 기증하고 이런 과정이 펼쳐지는 거죠. 너무 잔인한데? 인간이 너무 잔인하죠. 잔인할 18살이 되면 어쨌든 얘들이 그런 공간에 보내집니다. 네. 근데 이 캐시, 토미, 루스 세 사람이 헤일샘을 졸업하고 이렇게 도너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가서 지내요. 그래서 그게 챕터 2입니다. 챕터 1은 헤일샘이고 챕터 2는 코티지라고 불리는 데 가게 되는데 질풍노도의 시기 아니겠어요? 인간이 겪는 감정 똑같이 겪는다 그랬잖아요. 성인인데.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도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이미 이제 루스랑 토미는 커플이에요. 커플이고 이 캐시가 원래 토미를 좋아했던 걸 루스가 알잖아요. 알고 사실 토미와 캐시 사이에 그 뭔가 커넥션이 있는 거죠. 감정적인 고리가. 막 바람 피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서 계속 신경을 쓰는 거예요, 루스가. 18살이니까 뭐 2차 성징 다 지났고 성적인 충동들도 생길 거 아니에요. 실제 루스와 토미는 성관계도 가지는 커플이에요. 이런 상황이 또 할 수는 있어요. 또 신경전에 끼어들어요. 이런 맥락들이. 요런 얘기는 이제 다 알려드리면은 영화 보기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넘어가고. 아무튼 뭔가 하이틴 청춘물에 나올 법한 설정과 갈등이 좀 묵직하게 이 세 사람 사이 전개가 되는데 얘들은 클론인 거야. 클론인 어쨌든. 거야. 그래서 그 재미. 약간 그런 상황에서 이런 똑같은 갈등들이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 캐시가 두 사람한테 워낙 치이고 하다 보니까 좀 거리를 두고 싶어서 간병인이 되기로 해요. 자, 이것도 되게 소름 끼친 설정인데 선택할 수가 있구나. 이 도너들 중에는 간병인으로 내가 자원봉사를 하겠다. 그냥 나는 자유롭게 살다가 기증할 거야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을 돕는 간병인의 자원봉사를 하겠어라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간병인이 된도 기증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지. 석현 같네요. 석현. 팬데믹. 그렇지. 자원봉사. 그래서 그 역할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어져요, 이제. 그러면서 9년이 또 흐릅니다. 헤어진 채로 간병인으로 9년째 살고 있는 캐시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21세기 됐겠는데요? 94년이요, 그게. 아... 그리고 그래서 첫 장면이 나오는 그 시점인데 아직 거기로 돌아가진 않고 9년이 지난 다음에 맞게 되는 그 세 번째 챕터는 챕터의 이름이 뭐냐면 컴플리션이야. 컴플리션? 완결. 완성. 완결, 종결이야. 제가 아까 책디가 그 설명하면서 종결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쓸 때. 근데 그게 이제 유 교수님이 말씀하신 맥락에서는 내가 내 삶을 완결 짓는 그러니까. 느낌이잖아. 근데 이거는 종결된 거네. 도너들은 당했네. 그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컴플리션이라 그래. 나의 기능이 끝난 거. 임무를 다하고 끝나는 거지. 미션 컴플리트. 그 죽음을 종결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의 자유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네, 얘들은 타이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클론은 타이고 인간의 되게 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건가 봐요. 종결을 그렇죠. 지을 수 있다는 것도 인간만의. 그래서 되게 묵직한 정말 이런 표현 하나. 이게 왜 나 저는 이게 이 작품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요. 책으로 저는 먼저 꼭 읽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스토리를 좀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간병인이 된 캐시가 어떻게 될까요? 만나야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그래서 병원에서 루스를 만나는 거예요. 네, 루스를 먼저 만납니다. 그 다음에 세 사람한테 어떤 스토리가 펼쳐져서 마지막에 토미가 수술대에 눕는 장면까지 이어지는가는 영화로 확인을 해보시고요. 왓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원작 소설인 나를 보내지 마를 소개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영화를 제가 안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봐야겠다. 내용이 비슷하겠지라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어떤가요? 영화도 그렇지만 클론이라는 단어, 복제인간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쉽게 떠올리는 이미지랑 완전히 결이 달라요. 다르네요. 그냥 앞에 그 클론이라는 설정 얘기 보여주거든요. 영창. 근데 그거 빼고 그냥 읽으면 청춘 성장 소설이야. 그냥 로맨스 소설. 심지어 배경 과거야. 보통 SF에서 클론을 연출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막 똑같은 얼굴 가지고 있는 애들이 쫙 펼쳐져 있다거나 감정 별로 없고 그렇죠. 되게 비현실적인 공간에서 살고 그렇죠. 있고 막 배양실 뭐 이런 거 있고 하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냥 고유성을 가진 한 명 한 명의 캐릭터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루스도 캐시도 토미도. 그게 백미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하는지를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똑같은 고민을 하고 10대의 그런 뭔가 연애 고민, 성적인 고민들, 인간관계에서 끼이는 부분 아무튼 그런 것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엄청 섬세하게 묘사를 해놨어요. 책에서 특히. 영화에서는 근데 이게 압축이 되죠. 압축이 되다 보니까 좀 성장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긴 하는데 그래도 잘 해놨어요. 영화는 왜냐하면 표정이라든가 어떤 미묘한 긴장감이 연출되는 구도라든가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음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엄청나게 심리 묘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둘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책을 먼저 보시고 영화를 보실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보통 복제인간을 다룬 작품들은 윤리적으로 옳은가 그러니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걸 던지는 방식이 어떤 되게... 이미지적인 게 아니라 드라마인 거야. 맞아요. 그리고 일부러 과거를 선택한 거일 수도 있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윤리적으로 이건 틀리잖아. 얘는 감정이 있는데도 어떻게 얘네를 도너로 사용을 해? 그렇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뭐 50몇 년에부터 막 이게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그렇죠. 우리가 차마 인권을 많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의 과거 얘기다 보니까 맞아요. 조금은 더 이해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때라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리고 이런 드라마를 펼치기에 그 시점이 더 좋았다고 생각을 했겠죠. 네. 작가가 처음 이 작품을 구상을 했을 때는 2005년에 나왔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배경을 미래로 했으면은 많이 다른 안 문법이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미 이 작가가 알고 있는 195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까지 어떤 그런 세계의 어떤 분위기라는 것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클론이라는 기술이 생겼다라는 걸 딱 던져놨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질 건지 나름의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쵸. 그리고 그 클론으로 길러지는 애들은 어떤 과정을 거쳤을 것이며 그거를 독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담아주고 싶었는가를 고민을 엄청 해서 썼겠죠. 꽤 두껍습니다. 두껍고 심리 묘사가 장점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번 좀 마음 잡고 네. 읽어보시기에 좋은 책이고 영화도 말씀드린 한번... 것처럼 지루하지 않습니다. 볼만할 것 같아요. 조금 점프한다는 느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잔잔하게 몰입해서 볼 수 있는 2시간이 안 돼요. 영화도 아예 그냥 화끈하게 생략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딱 보여주는 장면들만 가자 길게 가기보다는 한 것 같고 음악이 정말 죽여요. 네버 엔미고라는 넘버를 재즈풍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건 원작에는 없는 곡이에요. 캐시가 어렸을 때부터 듣는데 그 분위기도 엄청 좋고 전반적으로 음향이나 음악이 좋아서 뭐지 봤더니 이 마크 로마넥 감독이 뮤직비디오계의 장인이더라고요. 작정했네. 네. 음악을 아주. 감독인데 마돈나, 마이클 잭슨 뮤비 찍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부터 읽어보시는 게 저는 좋습니다. 아일랜드도 한번 같이 보고 싶어요. 그렇죠. 시간이 없다면 영화부터 보시고.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팬데믹 6개의 세계와 함께 보면 좋은 작품들 3개 추천해 드렸는데요. 이 책 팬데믹 책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3권을 저희가 청취자분들께 증정하기로 지난주부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언제까지 참여할 수 있죠? 지금 이 방송이 업로드되는 시점 금요일이죠. 23일 오늘 밤 자정까지 그렇습니다. 보내주시면 바로 되고요. 들으시는 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다. 지금 바로 들으시고 바로 참여하시면 되게 안 어렵거든요. 이렇게 뭘 맞습니다. 쓰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책플릭스 뭐 이메일 아니면 팟빵 오디오 클립 팟캐스트 게시판들이 있거든요. 네. 또 아니 그것도 귀찮다. 책플릭스 트위터 인스타 이런 SNS 계정들의 댓글이나 메시지로 그렇습니다. 이런 기대감이라던가 이 책 갖고 싶으신 이유 적어주시면 응모가 됩니다. 응모. 그렇습니다. 추첨을 할 거예요.
근데 조금 책이 세 권밖에 안 되는 게 저는 아쉬워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덕 PD 예산을 좀더 잡아볼게요. 추천해봐줘. 그리고 또 하나 공지할 게 있다고요? 네, 제가 공지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네. 팟캐스트 처음 녹음한 날이 2020년 5월 9일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5월 9일이요? 시간 빠르다. 조금 있으면 만으로 6개월입니다. 네, 11월이 네, 다가오고 있죠. 한참이 지나갔네요. 그래서 2주 뒤에 11월 첫째 주에는 평소와 같은 추천 에피소드에 더해서 수다방 저희가 한두 번 했었는데 저희끼리 아무나 아무 얘기하는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혹시 청취자분들이 그동안 책플릭스 들으면서 궁금하셨던 점 제작진에 대한 질문도 좋고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도 좋고 뭐 왜 이렇게 먹는 얘기를 많이 하냐 라든가 뭐든지 좋습니다. 불평불만도 네. 환영합니다. 네. 저희 불평 좋아해요. 뭐 준비할 땐 어떻게 하냐라든가 뭐 저희가 이제 좀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겠지만 청취자분들이 질문 주시면은 그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네. 할 거고요. 네.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네. 책 증정 이벤트 마찬가지로 이메일, SNS 계정, 뭐 팟빵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 리뷰 같은 곳들에 쭉 남겨주시면 다 모아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답변을 잘 네. 해보겠습니다. 10월 31일까지 그러면 많이 많이 보내주실수록 저희가 준비할 게 많아지니까요. 고생시켜주세요. 마찬가지로 질문 선정되신 분들께는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공지와 함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